오늘은 사전 투표하는 날입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걱정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9번을 뽑을까? 또 삼삼한 늘 철수하는 3번을 뽑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철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VIP 어르신에게 여쭤봤습니다. 누구를 찍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찍으라 하는데, 좋은 사람, 예, 거짓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네이버는 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을 갔습니다. 다음을 가니까 댓글은 많이 있는데 몰라서 구글에 물어봤더니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선거를 하러 갑니다. 2022년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됩니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코로나 없는 세상.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사회, 정의로운 사회 꼭 만드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뉴스포털원 BJTV 행복코디네이터 조국성이었습니다.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꼭 기중 한 표 찍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성 박사 TV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계 5대 강국을 만들 대통령 누구일까 지금 취재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여수는 안개가 자욱하고 차도 많은 걸 보니까 투표장에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중한 한 표 잘 찍으셔서 좋은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투표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오늘 하시오. 하십시오. 대통령 잘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아야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이? 아, 그걸 지금 말하면 됩니까? 오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뽑으십시오. 예. 예. 좋은 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꼭 기중 한 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머니도 오셨네요. 예, 타십시오. 예. 마음으로 정했어요? 투표?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한번 한 말씀 하세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뭐, 예, 아이고. 정직하고. 그렇죠? 저기, 공평하고, 약한 자를 잘 돕고, 어려운 자도 잘 돕고. 그래요? 저는 하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정했구만. 정했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 땡큐. 오늘 투표하셨어요? 예, 예. 예, 예. 오늘 투표했습니까? 예, 예. 좋은 분 찍으셨어요? 네.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투표하셨어요? 아니, 물어보려고 이제 VJTV에서 왔는데, 네. 예, 좋은 사람 찍어야 되겠죠? 예, 오늘 꼭 투표하세요. 예, 예.